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맥스로 가져다가 이렇게 로고로 변형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익스트루드, 두 번째는 베벨, 세 번째는 객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가운데가 구멍 뚫리도록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이거를 처음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맥스로 가져오는 방법은 다른 확장자의 맥스를 가져오는 방법은 파일 임포트예요. 파일 임포트. 맥스 로고 파일을 자, 여기 확장자 AI로 열기. 자, 현재 씬에다 머지 껴넣겠다. 싱글 오브젝트, 단일 오브젝트로 넣겠다. 오케이. 자, 가져왔습니다. 얘를요, 몇 개 한번 복사를 해볼까요? Shift 키를 눌러서 Move Tool로 카피하는데 두 개를 오케이. 자, 복사가 됐고요. 자, 여기서 작업해봅니다. 첫 번째 오브젝트에 익스트루드 돌출 주겠습니다. 얘는 단순하게 이렇게 돌출이 일어나는 거고요. 어마운트 한 20 줬고요. 자, 두 번째 오브젝트에는 베벨을 주겠습니다. 베벨은 세 단계로 돌출을 줄 수 있습니다. 처음은 하이트 3, 아웃라인 2, 두 번째는 하이트 20, 레벨 3에서는 하이트 3에 아웃라인 마이너스 2 줬어요. 어떻게 올라가냐면 옆에 단면을 봤을 때 올라가면서 2로 벌어졌다가 20 올라졌다가 3 올라가면서 다시 마이너스 2로 좁혀진 거예요. 이렇게 옆에 단면은 이렇게 갔습니다. 자, 여기 높이 부분으로는 높이 부분으로 여기는 3, 여기는 23. 자, 여기 부분은요. 이쪽으로 얘를 기준으로 이쪽으로 휙 나가니까 플러스 3이 되는 플러스 2가 된 거죠. 여기 값. 자, 여기 와서는 얘를 기준으로 안으로 들어오니까 음수예요. 마이너스 2가 된 거예요. 요 값. 자, 베벨로 한번 높이를 조절해 봤고요. 세 번째 오브젝트는 가운데를 엘립스 타원 안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크리에이트 쉐입에 엘립스 서클을 하나 그립니다. 네. 그리고 엘립스를 대장으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컨버트 투 에디터블 스프라인. 자, 얘를요. 인터폴레이션을 어댑티브 곡선을 훨씬 더 부드러운 형태로 만들어 주는 거고요. 이제 어터치 껴넣겠습니다. 이 로고를 자신의 몸으로 껴준 거예요. 여기에서 베벨을 한 번 더 줬더니만 이번에는 이렇게 가운데가 구멍 뚫린 형태로 객체가 돌출되는 걸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가져다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모습의 변화를 줘봤습니다.